여러분 안녕하세요. 승규실링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성마이맥 김준 선생님의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1, 2와 중화반응 양적관계 특강 리뷰 영상입니다. 지금쯤에 학생분들이 대부분 이제 파이널 화학원 공부에 돌입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되는 지점은 첫째로 양적관계와 중화반응 킬러를 대비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양질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화학원의 타임어택을 대비하는 것일 텐데요. 이 두 가지 각각을 김준 선생님이 런칭을 하면서 여러분께 대비를 시켜주시는데 이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추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 김준 선생님의 양적관계와 중화반응 특강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시그니처 모의고사에 있는 문항들 중 우승 문항을 저희가 선별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이널 시기에 여러분이 화학 실전 모의고사는 얼마나 풀어야 되는지, 오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어떻게 파이널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마루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김준 선생님의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1, 2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파트 1의 경우 제가, 파트 2의 경우 여기 있는 마루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의 경우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1은 평가원이나 수능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1등급 컷 44점 이하 정도로 볼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회는 조금 낮은 난이도였지만 2, 3회가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풀기 쉽지 않은 난이도의 모의고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1의 특징입니다.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1의 경우 킬러 문항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적 파악이 완료된다면 과한 개선 없이 빠르게 문항을 풀 수 있는 깔끔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준킬러에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기존 준킬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기에 앞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줘야만 뒤에서 킬러를 풀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선별한 김준 선생님의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1 우수문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회차별로 3문항씩 뽑았는데요. 이 파트의 경우 아직 모의고사를 풀지 않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스킵하시고 이미 모의고사를 풀고 복습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문항 위주로 복습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2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입니다.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2는 상당히 까다로운 모의고사였던 만큼 1등급 컷이 44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번과 20번에는 양적관계 문항과 중화반응 문항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었으며 3회에서 1회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고 느꼈습니다. 반대로 2, 3단원에서 출제되는 준킬러 문항의 경우는 1회에서 3회로 갈수록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3회에 준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두 번째로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2의 특징입니다. 앞서 난이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 2의 준킬러 난이도는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2, 3페이지의 문제들을 푸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더라도 1에서 18번 문항을 모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킬러 파트의 경우 먼저 1단원 양적관계에서는 질량 조건에 포커스를 맞춘 문제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도 수험생일 때는 부피나 몰수 같은 조건들보다는 질량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느꼈었는데 이 부분을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출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원 중화 반응에 대해서는 이과 산 염기가 하나 이상씩은 나오는 그런 문항들을 출제해 주셨는데 이과 산 염기가 나오는 문항들이 최근 트렌드인 만큼 이 경향을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선별한 파트 2의 우수 문항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풀어본 친구들이 복습할 때 참고하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준 선생님의 스페셜 케미스트리 에피소드 특강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이지만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아서 양적 관계의 경우에는 버디님께서, 중화 반응의 경우는 제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김준 선생님의 양적 관계 특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 선생님의 양적 관계 특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도구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 가리고 풀기, 두 번째로 내분점, 세 번째로 이어서 풀기, 네 번째로 기울기 해석인데요. 첫 번째로 가리고 풀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반응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설정하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되는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더 쉽게 풀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혁신적이고 좋은 풀이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꼭 이 가리고 풀기라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도구인 내분점과 이어서 풀기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첫 번째 방법인 가리고 풀기를 응용한 방법인데요. 이거를 배우시면서 자신의 풀이를 한 번 더 가다듬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울기 해석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배우고 바로 쓰는 것보다는 수식적으로 증명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스스로 복기해 보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화 반응 특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중화 반응에서 이온 조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조건으로 주어지는 이온 간의 비율을 보고 이 혼합 용액의 액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비율이 과량 용액의 구경꾼 이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잘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출제된 중화반응 문항들을 풀어주시는데 특히 이과 산 염기가 나오거나 세 종류의 용액을 혼합하는 문제들의 경우 문제 풀이의 시작점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를 눈여겨서 보신다면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의대생 선배분들께 화학원 파이널 공법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일주일에 화학원 실전모의고사를 몇 개를 푸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학생의 성적대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등급에서 50점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 하루에 한두 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푸셔도 됩니다. 다른 과목에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오고 있다면 하루에 한두 번 넘게 더 많은 모의고사를 푸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2, 3 등급대의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킬러뿐만이 아니라 준킬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3에서 4회분 정도 푸시면서 킬러를 꼭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준킬러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 당장 사설 모의고사에 집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회 정도만의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공부하는 공부 방법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마루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화학 실전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오답이 생기잖아요. 그 오답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 오답의 핵심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료 분석을 잘 못하거나 주어진 조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틀린 오답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료 분석을 어떻게 했어야 했고 주어진 조건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어야 됐는지를 해설지에서 확인을 한 다음 이해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 분석은 잘했지만 선지 판단에서 실수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선지에 형광펜을 칠해놓고 그 선지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사고를 했어야 했는지를 볼펜으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 계산 실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를 다시 차분히 풀어보고 나와 어떤 약속을 했어야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었는지를 고민해서 적어두었습니다. 화학 풀이를 정석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값을 설정하여 화학 풀이를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상대값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를 발견해서 이 부분을 정교화시키려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파이널의 실전모의고사를 제외하고 어떤 공부를 병행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 풀었던 실전모의고사에서 파악된 자신의 약점들을
꼭 사설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념과 기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형별 학습이 덜 돼 있는, 한마디로 NJ를 좀 덜 푼 학생들의 경우에는 NJ 한권 등을 추가해 유형별 학습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J를 많이 풀었던 학생들이라면 기존에 풀었던 NJ로 다시 돌아가서 틀렸던 문항들을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는데, 이때 눈으로만 빠르게 훑지 말고 자기가 풀었던 문항을 다시 한번 공책에 풀어보면서 체크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올해의 트렌드를 파악해야 됩니다. 올해 나왔던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들을 쭉 한번 시간 재고 풀어보면서 타이트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며 올해 수능에는 어떤 트렌드의 문항들이 나올지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이트한 수능 시간에 그때그때 준킬러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도록 공부했던 암기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조금은 지엽적이고 생소한 암기사항들도 다시 한번 학습을 해주시면 수능 시험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다시 마루님께 드릴 건데요. 이제 EBS 수특과 수원에 대한 복습은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적어도 틀린 문항들은 모두 맞출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실험 문항이나 자료, 그리고 선지 같은 경우는 눈에 익숙해져서 나쁠 것이 없으므로 수능 일주일 전쯤에 가볍게 훑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EBS를 풀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한 번쯤은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도 파이널 시기에 혹시 모를 지역적인 부분을 출제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았는데 아직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마음을 잡고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화학원 파이널 공부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팁 같은 것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나가실 텐데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는 주어진 30분 안에 20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각적으로 찍어보는 연습이나 해당 선지가 맞다는 가정하에 전체적인 풀이를 전개해보거나 혹은 정 안된다면 1에서 5번 중에 무엇을 찍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화학은 잘 맞히는 것보다 안 틀리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1, 2페이지에 있는 3점 문항도 똑같은 3점이고 4페이지에 있는 킬러 문항들도 똑같은 3점입니다. 킬러 문항에 많은 시간 들여서 다 맞춰놓고 1페이지, 2페이지 시간이 덜 걸리는 문항에서 틀려서 점수를 깎이게 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화학은 실전 강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개념 내 문제의 비율을 3대 7 정도는 유지해주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1등급에서 만점 성적대가 나오는 학생들은 다른 것보다도 꼭 많은 모의고사를 풀고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수출랭 가이드인 마이맥 김준 선생님의 시그니처 모의고사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김준 선생님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고 또 특강도 잘 활용하셔서 수능에서 화학원 50점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